자, 요즘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그 정책을 그 펴고 이제 하나 개정하는 게 하나가 생겼대요. 어린이가 출연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못 달게 막는대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나오는 어린이를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댓글들을 차단을 하고 있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부적절한 댓글을 식별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그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린이가 나오는 동영상 채널의 경우 댓글은 허용하는데 유튜브에 이런 거 어린이가 출연을 한다. 이런 거를 일단은 알리고 그런 좀 댓글 모니터링 그 감시 도구가 조금 빡세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요즘 막그 어린이들 유튜버들이 좀 있죠. 아예 키즈 컨텐츠 말고 그런 아예 그 어린이 유튜버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소아성애자 선정적 동영상 공유에 뭐 이용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그 네슬레나 AT&T나 포트나이트 제조사인 그 에픽게임스 있죠. 이런 데서 어린이들 출연하는 광고가 있었나 봐. 그래서 광고를 철회를 해버렸대요. 아,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댓글을 차단하면 아예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가 워낙에 의지가 단호해요. 그 요즘 대표적으로 그 어린이 중에 그 ASMR 유튜버인 그 띠에님 있죠. 참고로 저는 그분 채널을 구독을 안 해봐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ASMR 컨텐츠는 좀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게요. ASMR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둘중 하나예요. 좀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그 사운드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운드가 마음의 평온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운드가 뭔가 자극을 줄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분 좋은 자극이 될수 있고, 그냥 뭐 편해지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이 되는 자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그 약간 쾌감을 위한 자극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뭔가 기분 좋아지는 자극이 있죠. 근데 그 기분이 좋아진다는 기준이 무슨 어떤 쪽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기준인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그냥 뭐 아, 기분 좋아, 막 이런, 아, 기분 좋아, 막 이런 거, 아이, 좋아, 막 이런 거 말고 되게 그런 좀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ASMR이라는 게. 특히 막 그런 ASMR도 있잖아요. 막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뭐냐, 뽀뽀 소리 그 ASMR도 있잖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는 소리 ASMR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좀그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자극적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좀 위험을 좀 차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치스키가 하는 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칼 같죠? 그러니까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인권 보장이 우선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제 동영상들에서는 어린이들이 출연할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저는 일단은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동영상을 찍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척들 중에서 어차피 나는 이제 사촌동생들 이제 한 명만 고3이고 나머지 다 미성년자 아니에요. 친사촌들이나 외사촌들 다 따지면 그 이제 미성년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미성년자마저도 고3이에요. 이제 그런 그만 14세 미만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전혀 제약이 없는데 이제 관건은 좀 그게 있어요. 그 조카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촌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의 경우가 한 명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든요. 아마 2008년생인가 2009년생인가 그럴 거야. 걔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든요. 5학년인가 그럴 거야. 걔가 좀 애가 많이 컸는데 그 걔가 좀 이제 애가 좀 많이 컸어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걔가 이제 조금 그만 14세 미만 그런 그 규제에서 조금 벗어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뭐냐 나머지 조카들은 아직 막 진짜 꼬맹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게 친척들하고 그런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 안 찍으니까 내가 뭐 양팡님처럼 뭐 가족 시트콤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팡님처럼 뭐 가족 시트콤하고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 일단은 아직 그런 어린이들이 출연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일단 아직은 내가 가족들이 동영상에 출연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벤츠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족들이 출연을 하잖아요, 동영상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벤츠님이 그전까지 여자친구가 있다고만 공개를 했지, 벤츠님이 이제 여자친구를 SNS 사진에 얼굴을 드디어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벤츠님이 그 이제 결혼할 분, 이제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벤츠님 배우자가 됐죠. 이제 벤츠님이 이제 배우자 얼굴을 그 SNS에 공개를 했고 아마 이제 벤츠님의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유튜브에 아마 출연할 거예요. 하게 되면 출연을 할 건데 그래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출연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 했어요. 벤츠님 올해 혼인신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식은 4월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식은 4월에 올리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결혼 사실 발표했어요. 결혼할 거라고 그때 이제 배우자분 처음으로 사진에 공개했어요. 커플 셀카로. 처음으로 결혼할 거라고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혼인신고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 유부남이래.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 제목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법적 유부남 되고 천먹방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혼인신고는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벤츠님은 식을 올리는 거고, 대두님하고 윤댕님은 2015년 여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했죠. 이제 윤댕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식은 못 올리고 이제 그냥 기념 웨딩 사진만 찍었죠. 그거 보니까 대도님하고 윤댕님도 벌써 결혼 생활한 지한 3년 반이다. 시간 참 빠르죠. 쿤이 결혼한다고? 잠깐만. 아니 뭐 찾아보면 한다면 이미 아프리카 TV가 난리가 났겠지.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가 퀴즈컵을 나가게 되면 그때 MC가 쿤이긴 한데
어쨌든. 하여간 그 얘기는 넘어가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럼 가족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출연하는 것도 찍어내고 싶으면 찍어내는 거고. 그런 찍기 싫으면 안 찍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래, 나도 이제 가끔 요즘 그막 주변에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막 먹는 거 사진 찍고 먹는 거 동영상 찍고 그러잖아, 신세경 씨처럼. 근데 신세경 씨 같은 경우는 좀 얼굴 사진이 사실 잘안 나오기는 해요. 신세경 씨는 신세경 씨는 아예 강아지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지. 뭐 어쨌든. 하여간 뭐 그래요. 갖고 그 무엇이냐? 일단은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이 출연을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 그 불특정 타인에 대해서 막 진짜 고도 편집 기술이 있는 분들은 막그 모자이크 처리나 막 블러 처리를 해서 막 올리고 막 가려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그게 그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그 카메라 구도를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 야외 방송 이런 거할 때. 최대한 자기만 나오게끔 그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블러 처리를 잘 못하니까. 모르겠어. 지금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면 요즘은 그 메타데이터 편집기, 요즘 그 베타 버전 업데이트 된 거에 보면, 몰라, 거기에 뭐 블러 기술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아직 안 써봤거든요. 써봐서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블러 처리는 거기에 맡기는 거고, 아니면, 네.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네. 뭐 그렇단 얘기고요. 하여간 그래서, 뭐 이제,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상에서 동영상을 찍을 건데, 뭐 그런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 이게 저작권은 달라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그 최고기님 사례가 있으면 알겠지만, 최고기님이 그 도라에몽 저작권 그것 때문에 구독자 67만 채널이 쫙 삭제가 됐다가 지금 겨우 다시 채널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을 파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으로 채널이 삭제가 된 경우는. 근데 그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가 되면요, 아예 유튜브 채널을 다시 못 만들어요. 저기 신태일 씨 봐. 네,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래서 어차피 커뮤니티 가이드는 계속 그 지켜가면서 올려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냥 커뮤니티 가이드 선 지켜가는 선에서 저는 계속 촬영을 하겠다는 걸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번 그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동영상 제목 되게 잘 정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목은 제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올릴게요.